네, 그야말로 쥐꼬리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퇴직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고 한다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고 또 기대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우리은행 퇴직연금부 임상재 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본시장 특위에서 퇴직연금 개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기존 퇴직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번에 개편안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퇴직금 시장 규모가 이제 2018년 말 기준으로 190조 원에 이르고 있었는데요. 그중 90%가 능히 낮은 금리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물가 상승을 감안한 이게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이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개편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스스로 운영을 책임지는 확정 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에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이 디폴트 옵션은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이제 상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사전에 정해놓은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이제 자동으로 정해서요, 운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운용 효율성을 높여서 자산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디폴트 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로 미국과 호주를 들수 있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형 펀드 등 이제 전문가가 설정한 이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우수한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요. 호주는 인프라 펀드 등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그 대체 펀드 등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예, 운용 성과도 5%에서 8%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 참여형인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기금형 퇴직연금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에 노사하고 자산 운용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수탁법인을 설립을 해서 퇴직금을 투자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운용사 간의 이제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개편 목적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수익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가입자가 이제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교체해야 하는 기존 계약형 제도보다는 기금형은 수탁법인을 통해서 자산 운용 전문성을 이제 제고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고요. 향후에 그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우리은행 퇴직연금부의 임상재 부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